지금 요넥스 협약식을 이제 가고 있는데 원풀 팀이 찾아오게 돼서 저희가 그 시간에 이제 팬분들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형식의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구리 둥둥구리구리님 가장 얄미웠던 경기 상대 알려주세요. 제가 이 답변을 듣고 싶은 사람은 막내 진용 선수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가장 얄미웠던 경쟁 상대. 지난번에 태국 시합 갔을 때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가장 얄미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워가 약한데 계속 쳐올리더라고요, 수비를.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얄미웠던 것 같습니다. 유진이란 분이 써주셨는데 김원호 선수에게 질문 드립니다. 어머님이 대한민국 레전드이신 길영아 감독님이신데 레전드 선수의 키즈로서 느꼈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압박감에 관련된 일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 국대까지 될 수 있었던 일련의 노력과 과정들이 궁금합니다. 뭐 현재 국가대표까지 오면서 물론 쉬웠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이제 하루하루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자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런 답변이잖아요. 단순하게 진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안세영 선수, 가끔 수비하다가 못 받아냈을 때 바닥에 누워 생각에 잠기던데 무슨 생각을 하세요? 슬라이딩하고 잠깐 누워있을 때 그냥 정말 그대로 자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냥 그때만큼은 좀 쉬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다 쉬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용 선수에게 질문합니다. 가장 잘 챙겨주는 형 누나는 누구인가요? 막내여서 형 누나들이 다 잘 챙겨주긴 하는데 주장이신 솔규 형인 것 같고 누나들은 쉽잖아. 잘 생각해봐. 아무래도 그래도 같은 파트너인 승찬이 누나가 제일 잘 챙겨주지 않나 싶습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심정훈님, 최강 스매시, 최강 수비 하나만 고르자면? 솔규도 이 생각이 너무 궁금하고요. 소희도 궁금하고 소영언니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개 다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수비가 돼야지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아무래도 저는 최강 스매시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때나 큰 대회일 때는 수비로는 절대로 저는 경기를 못 이기고 그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강 스매시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 옆에 지금 네 지금 최강 스매시 선수가 있어서 조금 무서워서 좀 말한 것도 있긴 한데 네, 저희 팀 색깔이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최강 스매시를 고르겠습니다. 저도 아까 소영 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래도 수비를 많이 하다 보면 랠리도 많이 가야 되고 한 방이 있는 공격력이 랠리도 조금 가고 체력도 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최강 스매시를 가지는 거를 네,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가졌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질문에서는 최강 스매시를 선택하는데요. 그 이유는 남자들은 더욱더 스매시가 더 강력하기도 하고 멋있기 때문에 최강 스매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경규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국가대표 선수들마다 제일 자신 있는 스매싱 코스나 자신 있는 위치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남자 복식의 서승재 얘기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코스는 이제 제가 여기 백쪽에서 직선 스매싱을 때리는 부분에서 좀 남들보다 좀 각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구사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방진 하려고 했는데 노력한다고 하니까 건방진 없네. 국가대표 남자복식조 서승재, 강민혁조, 최솔규, 김원호 조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파트너를 바꾼 지 이제 1년이 넘었고 1년 동안 이전보다 좋은 시너지를 낸 것 같습니다. 2023년 시즌은 이제 더 본격적으로 대회를 많이 참가할 텐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훈련하고 계시는지 조마다 추구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궁금합니다. 서승재 선수에게 단독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꾼 지 1년이 좀 넘어간 상황인데 이제는 서로가 조금 뭘 잘하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같은 플레이를 맞춰가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을 하고 채워나가려고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자복식, 혼합복식 둘 다 동시에 하고 있는데 물론 체력적인 부분은 느끼고 있지만 체력 운동과 이제 보강 훈련을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 나노 플레이어 이제 3류 부분은 국내에서는 4위랑 5위밖에 안 나오는데 3류는 이제 제작을 부탁드려서 따로 만들어서 제가 쓰고 있는 라켓입니다. 전현민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배드민턴을 치면 한쪽 팔만 근육이 비대칭으로 발달하는데 따로 반대 팔 운동을 하시는지 질문을 받았는데 이유림 선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업 1등이에요 이유림 선수. 푸시업도요. 푸시업도 1등이요. 따로 왼쪽 팔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웨이트를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서 근력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따로 그렇게 왼쪽을 집중해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이 운동선수가 아니었다면 그 선수와 어울리는 다른 직업은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저는 김혜정 선수한테 하겠습니다. 빵빵 유튜버야. 맛집 투어. 아, 요리사예요, 요리사. 맛집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요리사가 됐을 것 같습니다. 급 만들어낸 거죠? 아니에요, 진짜. 댓글들이 다 훈련이나 대회 이야기들이어서 저는 가벼운 질문 쓰겠습니다. 선수분들의 MBTI 궁금해요. 아, 네. 저의 MBTI는 ESFJ입니다. 저도 ESFJ입니다. 저의 MBTI는... 저는 ENFJ입니다. ISTJ요. 저는 ISFJ입니다. 저는 ISFJ입니다. J 아니요? J 아니에요. 네! 저 ISFJ입니다. 정리 하나도 안 하는데 J라고? 이런 느낌? ESTP입니다. 완전 그 동급이죠. 저는 INFJ입니다. ISFJ입니다. ESTP입니다. ISFP입니다. ESTJ입니다. ISFP입니다. 저는 ISTJ입니다. 저는 ISFJ입니다. 저는 ISTP입니다. 저는 ESTJ입니다. 저는 INFJ입니다. 저는 ISFP입니다. 저는 ISTJ입니다. 남자애들 목소리가 안 돼. 늘 우리 또래 남자애들 기가 죽어 있었어. 우리가 너무 세서. 1세트당 21점 세트스코어인데 혹시 상대방과 몇 점 정도 차이가 벌어지면 아 이건 힘들겠다 또는 이건 무조건 이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나요? 그리고 힘들 것 같아도 역전하고자 하는 의지는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윤규 선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많이 잡히는 경기도 많고 많이 잡은 경기도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항상 긴장하면서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역전하고자 하는 의지는 그냥 한 점 한 점 경기를 뛰다 보면 점수가 급해질 때가 있다 생각해서 그런 의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넌 몇 점 차이 나면 아 이런 생각이 들어. 7점 이상. 7점 이상이요. 7점 이상. 네 이거 외국인이 질문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 선수들 중에 친한 선수들이 시합 나가서 만나면 따로 만나는지 무엇을 하며 노는지 궁금해요. 저는 강민혁 선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한국 선수들 중에 좀 외국 선수들과 친한 선수들이 또 만나서 같이 저녁도 먹고 여기 있는 선수들 중에 최근에 이제 서승재 선수랑 김원호 선수가 홍보계 대차포 선수랑 뭐 태국 선수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생정보통? 배드민턴 훈련할 때 웨이트 트레이닝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헌볼이나 연습 게임과 비교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의 중요성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웨이트를 잘하는 김영혁 선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3회 정도 웨이트를 하고 부족한 선수들은 개인적으로 야간이든 이런 시간에 더 많이 웨이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수, 금 이렇게 웨이트 하고 있는데요. 거의 수요일에는 서킷 트레이닝을 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진짜. 오늘 했어요. 저 말고요. 공유 안 했어요. I'm 무릎 언저리. Injury. 국가대표 선수분들도 유튜브에 나오는 본인들의 하이라이트나 다른 배드민턴 영상을 보신다고 생각하는데 댓글 보면서 국가대표한테도 훈수를 주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런 댓글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읽거나 얘기를 하시나요? 이거는 남자복식의 주장 최덕규 선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유튜브 하이라이트에 나오는 그런 경기 영상들 선수들도 다시 보고 싶어서 복귀하려고 다시 이렇게 찾아보곤 하는데요.
물론 다 좋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뭐 댓글도 남겨주시고 뭐 훈수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그렇게 개의치 않아 하고 있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조금씩 선 넘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답답하면 니들이 와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재밌게 읽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킹콩주의 이콘 김주영 선수입니다. 샤우팅을 지를 수 있는 목갈림이 무엇인가요? 목캔디 협찬을 해주신다네요. 사랑해요 목캔디. 파트너를 교체하고 싶은 생각이 날 때가 가끔 있나요? 네. 옆에 있는데 좀 그래 바로 내버리잖아요.